집에 왔네. 규칙과 논쟁 비판에 익숙한 강박, 집착형. 뻣뻣한 나무는 손쉽게 갈라지지만 대나무나 버드나무는 바람 따라 휘면서 살아남는다. 브루스 리. 면전이라 시애틀에서 항미의 정신 건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아침식 시간에 그레이라는 의사가 다가와 에이미 박사님 선생님과 연구를 전조합니다. 아, 난 정말요. 내 아내는 지옥에서 온 앞뒤랑의 소유자이거든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내의 법은 깊숙한 곳에 있는 앞뒤랑이 그에게는 생활이 힘든 원인이란 말이다. 나는 앞뒤랑이 뇌에서 변속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앞뒤랑은 유연하고 흐름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해준다. 앞뒤랑이 지나치게 활성화하면 부정적인 사고나 행동에 갇히기 쉽다. 그래가니 앞뒤랑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양이었다. 그래가나 앞뒤랑이 감정의 뇌인 둘레교통 및 인지작용을 담당하는 이마 거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관련성은 감정 처리와 주의 전환 같은 뇌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엽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그런 의사소통의 선들이 엇갈리고 있었다. 그래엽은 말했다. 아내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논쟁을 좋아하고 서서건건 반대하는 데다가 원고의 융통성이 없어요. 가게에 같이 가자고 하면 화를 내죠. 가게의 못가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 라고 말해요. 재미있는 일을 같이 하자고 권하는데도 제가 말을 마치기 전에 싫다고 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혼 생활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한문은 선생님께서 주여 형인 사람에게는 반대로 말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나랑 자전거를 타고 싶지 않을 테니 금방 갔다 올게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제 말을 끊고 나도 갈 거야라고 말하더라고요. 에이맨 박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당신이 가고 싶지 않겠지라고 말하면 아내가 저를 따라나서요. 정말 반가운 얘기네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한 뒤에 내가 이야기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다음 사람에게 말을 걸리는 순간에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에이미 선생님, 제가 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나랑 자고 싶지 않겠지라고 말하니 뭔가 옳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 질문에 신경과학이 얼마나 실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무척 마음에 들었다. 집요한 내 유형에 속하는 사람 없는 성을 무기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관계를 파멸로 몰고 갈 뿐이지만 대응 방법을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몇 가지 드릴게요. 집요형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세로토닌 생산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뇌줄기와 장에서 주로 생성되는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 기억, 소화 기능을 돕는다. 또한 소음 기능, 수면, 뼈 건강, 혈액 건강에 도움을 준다. 주변 뇌 유형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기분이 좋아지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나는 그래프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더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하세요. 일단 아이를 봐줄 사람을 부르세요.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니 저녁 식사 전에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오랫동안에 산책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데려가세요. 파스타를 주문하되 너무 많이 시키지는 마세요. 사실 나는 평소에 파스타를 즐겨 먹지 않는다. 파스타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혈당이 급상승하면 세로토닌 생산이 늘어난다. 사람들이 저녁에 스파게티나 라자냐처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즐겨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탄수화물을 가급적이면 복합 탄수화물을 소량 섭취하면 불안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며 수면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주었다. 아내에게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주라는 조언이었다. 초콜릿에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뇌줄기에 작용하면 재미있는 일이 날 것이라는 신호를 몸에 보낸다. 하지만 초콜릿을 상자 찢어주면 안 돼요. 그러는 초콜릿만으로도 원없이 재미를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런 밤에 침대에 누우면 아내의 어깨를 쓰다듬는데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마세요.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니라고 대답할 테니까요. 그리고는 내게 악수를 청했고 나는 성공을 빌었다. 그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에 나는 그에게 가보는 감사 인사를 담은 이메일을 받았다. 세 번째 내 유형인 집요형과 결혼한 젊은 의사의 사연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내 유형 3에서 집요형의 공통 특징은 이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다음 특질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 집요함, 강한 의지, 규칙적인 일상 선호, 융통성이 없고 완고함, 쉽게 생각이 사로잡힘, 은은한 잘못된 것을 잘 보는 경향, 반대 논쟁 강박적인 성향, 또한 대개 다음 특질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다. 적응성, 소심함, 즉흥성, 유연성,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잊고, 상제를 쉽게 잊고, 옳은 것을 잘 보는 경향, 비판적이지 않고 협력하고, 집요한 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공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과제를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의 항목을 치워나가며 일을 해치우고 싶어 한다. 안 된다는 대답은 거지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내 방식을 따르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논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일이 뜻대로 풀릴 때는 잘 나가지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기세가 꺾인다. 임기응변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과거의 상처를 쉽게 잊지 못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7남매 중에 셋째로 성장했던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부탁을 하든지 그 답은 언제나 그 저림을 금방 깨쳤다. 정말 분통이 터졌다. 아버지는 자기의 의견과 방식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사람이어서 어떤 말을 해도 마치 테플론 가위로 입은 듯이 튕겨내었다. 2020년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버지는 그까지 집요형이었고 덕분에 나는 집요한 내 유형에 속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일환으로 아버지에게 내 스캔을 12번 부탁한 끝에 겨우 승낙을 받아내었다. 그래서 싫다를 연발하고 마지못해 알았다라고 하셨다. 마침내 아버지 뇌를 스캔했을 때 RT1항이 과한 활성을 나타내고 일본 나는 조금이나마 기분이 풀렸다. 아버지의 행동이 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군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주도하는 것이다. 아버지 활성 스펙 스캔 왼쪽 모습에서 RT1항 활성이 높다. RT1항 활성이 높다. 집요한 뇌의 스펙 스캔. 뇌 영상과 연구를 보면 내 아버지처럼 집요한 뇌 유형에 속한 사람들에게 RT1항 활성 증가가 자주 나타난다. 집요한 뇌 유형의 경우에 변속기 역할을 하는 RT1항이 지나치게 열심히 작동하는 탓에 생각이나 행동에 집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과도한 RT1항 활성이 나타나는 집요형은 실수를 찾아내는 전문가이므로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다. 앞뒤랑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뇌의 내부 모습은 앞뒤랑 주의 전환 오류 탐지 뒤랑에서 내부 모습이라 관심을 전환하고 어떤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는 능력인데 앞뒤랑의 기능 잡힌 활성 수준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는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주변 내 유형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흔히 나타나듯이 RT1항 활성이 과하게 높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되풀이해서 하거나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했던가 행동을 바꾸고 싶어도 원래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인지유연성, 적응성, 흐름타기 변화에 대응하고 흐름을 타며 크고 작은 삶의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앞뒤랑의 기능이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는 경우에 우리는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유연한 사고는 적응을 돕는다. 집요형인 사람에게 부족하기 쉬운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은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다. 완고한 사고방식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행복감이 고갈된다. 선택지를 보는 능력은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앞뒤로는 선택 가능한 수많은 해결책을 볼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최선의 선택지가 아닌 한 가지 방법에 가둘 수도 있다. 지배형에 속한 사람들은 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고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도록 더없는 이로운 특질이 될수 있는 반면에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협력하는 능력. 앞뒤랑은 협력에 관여하며 협력하면 적응력, 기꺼이 다른 사람의 행동 방식을 받아들이는 마음,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바꾸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앞뒤랑이 과하게 작동하면은 협력적인 본성을 방해하고 팀 플레이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가 쉽다. 오류 탐지. 앞뒤랑은 오류를 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뒤랑이 과한 활성을 나타내면 오류 탐지의 열을 올리게 되고 결과로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피곤해. 이 해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앞뒤랑이 과하게 작동할 때 생기는 문제는 걱정과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행동에 사로잡히고 반대 행동, 논쟁적이고 비협조적이고 반사적으로 싫다고 말하는 경향, 중독성 행동, 만성 통증, 인지 경직성, 강박 장애, 강박 스트레스 장애, 섭식 장애, 운전 중에 분노, 주변 내 지형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런 난관은 가벼운 걸짓거리일 수도 있고, 또 심신을 쇠약하게 행복을 빼앗는 소진일 수도 있다. 집요형의 행복 신경화학 물질은 집요형은 전정의 분자인 신경물질 세로토닌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은 뇌에서 세로토닌 수용체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살펴봤고 앞뒤랑에서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위장관과 뇌줄기에 있는 세포 무리의 설기핵에 합성되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환경의 변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또한 쓸모없는 걱정에 신경 쓰지 않고 좀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 세로토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한다고 느껴서 자존감이 높아질 때 증가하고 경시당한다고 느낄 때 감소한다는 증거가 있다. 또한 세로토닌은 수면 섭취, 소화, 통증 차단, 상처를 치료하는 혈소판 기능에도 관여한다. 세로토닌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 불안, 걱정, 기억력 감퇴, 통증, 공격성, 좌절행동, 자존감 하락, 반대하거나 논쟁하는 태도, 경직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지휘형의 경우에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뇌가 집착이나 강박 같은 특정한 상태에 사로잡히는 반복 행동에 시달리게 된다. 이들은 뜻밖의 일을 싫어한다. 세워둔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 내가 치료한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깜짝 생일 선물로 디즈니랜드에 데려갔다가 주차장에서 엄청나게 짜증을 내는 바람에 병원까지 오게 된 경우가 몇번 있었다. 이 아이들은 디즈니랜드를 좋아했지만은 얼떨결에 디즈니랜드에서 온종일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회적인 지위나 존중감이 증가하는 느낌을 받으며 유연성이 생긴다. 또한 동기 수준이 낮아질 수가 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서로 영향을 상쇄해서 균형을 잡는다.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 하나가 내려간다. 이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세로토닌의 아미노산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은 논쟁을 벌이는 경향을 줄이고 협력을 증진하며 기분을 좋게 한다. 특정 약물로 세로토닌 수치를 높일 수도 있다. 특히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가장 흔히 처방되는 항우울제, 프로작, 파악실, 졸로프트, 셀렉사, 렉사, 프로, 또 루벅스 등이다. LSD와 환각버섯, 실로시빈 성분을 함유해서 환각을 유발하는 버섯인데 이를 비롯한 환각제는 세로토닌 수용체를 자극해서 사람들이 변화에 좀더 열린 마음을 느끼도록 돕지만은 중독성이 있고 해로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집요한 뇌 유형이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거나 적어도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다음 방법을 추천한다. 1. 트립토판 섭취를 늘리자. 트립토판이 풍부한 칠면조, 고기, 생선, 당근, 블루베리, 호박, 고구마, 병아리, 콩을 먹으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대로 버리는데 도움이 된다. 체내 세로토닌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소화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하지만 뇌 역시 스스로 세로토닌을 만들어야 하므로 반드시 음식물을 트립토판을 섭취해야 한다. 단 음식을 멀리하자. 당분은 세로토닌 농도를 빠르게 높이지만 그런 상승 작용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중독되기가 쉽다. 설탕이든 디저트든 지병에 속한 사람에게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할수록 좋다.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자. 해산물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해산물에 함유된 장세 오메가3는 뇌의 세로토닌 생성을 늘린다 하지만은 와인 섭취는 주의하자. 집요형은 걱정을 잠재우느라고 밤에 와인을 한잔 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과음하기가 쉽다. 세 번째,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비교하려고 노력하자. 자기 자신과 남들을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자존감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가지지 못한 것보다도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한다. 가진 것에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운동은 트립토판을 뇌로 보내도록 도우며 그 결과로 세로토닌 수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여러 조사 연구에서 운동이 기분과 인지 유연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 특정 영양 보충제를 복용하자. 사프론, 엘드리토판, 하이드록시, 또 존스워트,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6, B6, B12, 그루크민을 추천한다. 지혜형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자극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카페인과 살 빼는 약은 지혜형의 부정적인 특질을 악화시키기 쉽다. 마사지를 즐기자. 우울증을 앓고 잃는 임산부 8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실험의 결과 배우자가 일주일에 두 차례 마사지를 해준 임산부들은 불안감과 우울감이 줄어들고 10주 뒤에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했다. 광선요법용 램프를 제작. 이 방법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고 기분이 좋아지게 한다. 명상과 조용한 시간을 즐기자. 거의 모든 형태의 영적인 성찰 및 명상을 할때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점보다도 마음에 드는 점에 초점을 맞추자. 연구에 따르면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는지가 기분은 물론 뇌가 만들어내는 세로토닌 수치까지도 결정한다. 측정했다. 측정적 긍정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RT1형의 세로토닌 수치 증가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세로토닌이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슬픈 기분이 드는 반면에 좋아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다. 집요형을 위한 행복 처방. 자신의 뇌 유형을 지원하자. 뇌의 변속기에 기름칠하고 RT1형을 가라앉히도록 돕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전략을 따르자. 자신의 진로를 이해하자. 집요형은 CEO에게서 이벤트 기획자에게, 회계 담당자들에게 흔한 유형이다. 자신의 학습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자. 집요형은 자기 재량껏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내거나 빨리 배운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자. 집요형은 자주 고집을 부리고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기분 나쁘던 일과 싸움을 일일이 기억한다. 상대방도 집요형이라면 서로 부딪히기 쉽다는 점을 명심하자. 집요한 내 유형과 관계를 맺을 때 집요한 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고 의견을 고피자님이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표도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믿으며 목표를 완수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함께 도우면 빠져들기 쉽다. 하지만 이런 유형과 의견이 다르거나 일의 속도를 바꾸고 싶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집요형이 배우자나 부모, 친구라면 싫어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러면 분통이 터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형은 새로 한 머리 모양이 별로라고 했던 이 말이나 직장에서 서류 정리 처리를 바꿔서
청년 A의 쓸 고객 계좌 정보를 찾지 못했던 일, 사기 등을 지켜주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경우처럼 상대가 옛날 옛적에 저지른 잘못을 자꾸 끄집어내곤 한다. 지휘와 형에게 선택지를 주는 방법을 배우면 자동반사적으로 싫어라고 말하는 반응을 피할 수가 있다. 함께 운동을 하고 복합 탄수화물 음식을 만들어주면 세로토닌 생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긴장감이 풀림으로 함께 좀더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다. 내 영상의 연인들이 주로 하는 말은 그가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녀는 내가 30년 전에 했던 일을 아직도 끄집어내곤 해요. 제발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형, 사모의 동료들이 주로 하는 말은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를 고수합니다. 그녀는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좀처럼 방침을 바꾸지 못해요. 내 형, 사모의 친구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걔가 책임이죠. 우리 계획을 바꾸면 걔는 화를 내요. 자, 평소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를 조심하자. 앞뒤랑이 지나친 활성을 나타내거나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해서 아무런 기분이 들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불안, 우울증, 강박, 장애, 섭씨 장애와 관련을 나타낸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고유한 요인을 파악하자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매일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더 올리자. 지휘한 내 유형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책임지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예측 가능한 나날들, 큰 그림 보기, 동일함과 친숙함, 전통 코스, 규칙적인 일상 유지, 스스로 결정하기, 지휘한 내 유형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실패하고 거절당하기, 기다리기, 주차할 곳을 발견하지 못할 때, 상관에게 방해받기, 규칙 변화, 소소한 순간에서 행복 찾기, 해야 할 목록에서 완료한 일 치우기, 계획 세우기, 잠에서 깨어보니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확히 보일 때, 좋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 성공적으로 하루를 보낸 뒤에 지는 일을 바라보기 등등으로.